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 저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희 이번 공연 연출이시자 서울시협회 연출감독님 겸 단장님이신 김강보 연출님이십니다. 그리고 토스트마스역의 이창직 배우님이십니다. 승인하세요의 강신구 배우님입니다. 이게 박정복 배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시간도 늦고 해서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듣고 질문 많이 받으려고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저희 셰익스피어 인생의 문장들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4월 1일날 3일 전에 나온 책이에요. 삶의 갈피마다 힘을 주는 셰익스피어의 28개 작품, 100가지 명대사 뭐 이런 책이 제가 협찬을 받았는데 로즈파 푸른숲입니다. 받았는데 한 10권 정도 저희가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분들 제가 바로바로 증정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작품에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닦아드릴게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질문 안 하세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일단 입을 열겠습니다. 헨리 사실은 익히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14년 전에 제가 서울시 극단에 대원 연출로 와서 연출을 처음 했었던 작품입니다.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헨리 사실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내가 해서 제가 신문지상에 신문이라고 공중파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적합한 폴스타프를 찾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서울시 극단에 14년 전에도 폴스타프를 했었던 이창직 배우님이 있고 14년 전에 왕자 역을 했던 강신구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헨리 4세 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자 역을 하는 박정국 배우 이런 조합을 잘 맞췄기 때문에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리게 된 의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셰익스피어 작품을 올리면서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문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셰익스피어의 언어들을 또 일상체로 얘기하게 되면 또 맛이 잘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체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정말 절묘하게 바꿀 수 있는 사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없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무대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는 부분의 연출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모양이 이제 영국 국기의 모양처럼 보여서 어떤 것을 의도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의 상징은 여러 가지 다층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잉글랜드 국기, 영국 국기가 아니고 잉글랜드 국기. 잉글랜드 국기가 정중앙의 십자가이거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계단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도 없어가지고 누운 십자가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누운 십자가에 또 왕권 신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의 근황은 신화 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게 유독 포함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지고 가는 누운 십자가, 고행의 십자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액션을 하고 있는 배우들은 어쩌면 왕권 신술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계속 벌려야 하는 그리고 그 고행의 길을 가야 되는 어떤 백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만 질문하지 마시고요. 배우들도 지금 늘어나신 배우들도 계시니까 배우들한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기 아, 저 배우분들한테만 여쭙겠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나중에 이 공연을 다시 한다면 본인이 맡은 배역 외에 다른 배역, 그러니까 뭐 이창규 배우님은 뭐 회춘을 하신다면 무슨 영향을 줄까라든가 지금 배역 말고 다른 배역, 욕심나는 배역, 꼭 하고 싶은 배역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춘을 하면요 왕자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저는 14년 전에 왕자 역을 했었는데요.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너무 외롭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저기 왕자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욕망이 아주 끝이 없나 봅니다. 왕자 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왕자 역을 하고 싶습니다. 싫습니다. 왕자 여기 되게 매력적이죠? 예, 매력적인데 뒤에 저분 손들었어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배우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무술도 연마를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보면 지금 무릎이 좀 무릎 꿇는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우분들에게 공연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무릎을 많이 꿇어서요. 보여드릴게요. 아대. 아대. 그리고 파스. 이 안에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려드릴까요? 안 올라가네요. 살이 쪄가지고. 보셨죠? 네. 예, 저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전쟁신에 잠깐 비겁하게 피해 다니다가 더글라스 만나가지고 한번 전투실이 있어서 크게 뭐 몸이 그렇게 힘든 건 못 느꼈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연극을 하면서 공연 중에 이비인후과 다닌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 공연 보신 분들 제 소리가 조금 혹시라도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또 공연을 좀 하겠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국호 무술관분께서 워낙 또 잘 지도를 해주셨고 또 저희 팀 자체가 전투신에 나오지 않아도 어떤 팀업을 위해서 다 같이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국호 무술 감독이 칼을 잡기 전에 미리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체력이 받쳐져야지 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체력 운동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기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저희들이 10-10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했는데 배우들 많이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나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아마 배우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출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셰익스피어의 원본 작품에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연출가님께서 의도하신 추가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가장 그렇게 강조하신 장면이 있는지? 지금 각색되어 있는 대본은 2002년도 대본의 어떤 큰 골격, 그 어레인지된 대본의 큰 골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다시 하면서 추가된 부분이 있죠. 광대들 부분입니다. 원본을 보면은 일부에는 광대가 나오지 않고
2부에만 강대가 나오거든요. 그 광대를 1부에서부터 등장을 시켰고요. 그 광대가 하는 말은 작가의 말입니다. 우리 오시혁 작가가 재창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부분 말고는 예, 마지막에 재미가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폴 스타프의 얘기도 작가의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그 부분이 크게 예, 원본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 되게 잘 봤고요. 혹시 다른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작품들 해보시고 싶으신 거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배우 저같이 물어보세요. 저는 2년 전에 영동예술극장에서 그 줄리어스 시즈를 했었고요. 서울시 극단에서 10회 어린이 셰익스피어라고 해서 베니스의 상인도 했고요. 로미오 줄리엣도 했던 거 꽤 많이 한 편입니다. 내년 라인업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는 두 개가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타이터스 안드레미코스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헨리 5세를 하고 싶습니다. 연작으로 헨리 5세를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여왕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왕. 네, 저도 베니스의 상인을 해봤고요. 헨리스란 작품을 해봤고요. 43세 헨리스를 했습니다. 5세한 나이에. 어쨌든. 그리고 또 헨리산세도 두 번, 또 몇 번, 또 오셀로라는 작품도 했었죠. 캐시어 역할을 했었는데요. 오셀로라는 작품을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처음 밝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로미오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켜주신다면 헨리 5세도 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배우들이 원하는 작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아마 2017년 라인업도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작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좋은 공연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헨리 사세를 맡으셨던 배우님께 질문을 먼저 해드릴까요? 네, 하고 싶어요. 그 아들인 저희 왕자한테 이제 왕권을 넘겨주는 그 장면에서 이제 선왕인 미처들을 죽이고 왔던 그런 사실들과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나열을 하시면서 이제 아들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장면을 그 연기하실 때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끼신 감정이라는 게 어땠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연습 때는 사실 그 이제 제가 이제 헨리 4세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연습 때는 왕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헨리 4세라는 인물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막상 이제 뭐 극장이라는 곳으로 옮겨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명이나 뭐 또 배우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의상을 입고 내 아들 역할을 하는 헨리 5세, 헨리 왕자가 실제로 이런 방탕한 생활들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또 다행히 또 일장에서는 제가 뒤에서 지켜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 왕도 아니지만은 아버지라는 그런 역할도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질문하신 분이 그런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저 이제 인간이 그 왕으로서 끝없는 욕망을 갖고 있는 헨리 4세가 결국 자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찬타를 통해 가지고 헨리 4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결국은 만약에 나한테 아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 죽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방탕하고 또 말 안 듣고 사실 내가 왕이, 아버지가 봤을 때는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내 아들이지만 이들이 이 아들이 행해왔던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조차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아들의 행실 자체도 바로 이 아버지의 업보가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가 저지른 죄값의 그 현실 속에서 헨리 4세가 그 죄값을 헨리 4세가 봤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탓이다. 네, 뭐 성경에 나오는 내 탓은 내 탓은 내 큰 탓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배우분들이 다 사열로 줄 쓰신 후에 이제 입으로 칼소리를 내면서 이제 앞으로 나왔다가 옆쪽으로 퇴장하시잖아요. 그 부분 하면서 이제 저 빨간색으로 갖다 누운 십자가를 연출하시고 이제 왕위에 오른 헨리 5세는 이제 칼을 들고서 서 있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을 넣으신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작품의 그 주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았어요. 왕의 칼은 잠들지 않는다. 예, 그 장면이 그 왕의 칼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의 칼은 멈출 날이 없는 거죠. 역시 반복되는 어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순환되는 구조, 예,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박창목 배우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박창목 창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왕자 역을 맡으셨던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헨리 4세는 왕위를 물려준 후에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와 동시에 아들인 이제 헨리 5세는 왕좌로 걸어 올라가면서 서로 교차가 된 후에 앞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기 사연 끝자락에서 봐서 그런지는 몰랐는데 미소를 띄고 있으신 걸로 봤어요. 네네. 그 표정 지으신 이유라든지 하는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한 가지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좀 가둬두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셨다면 그 부분이 더 맞게 와닿으셨을 것 같고 네. 다르게 보신 분들은 또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매일 좀 그때 그 감정에서 더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는데 오늘의 그 미소는 좀 더 내가 얻었던 걸 얻었구나 드디어 이런 그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서 그걸 좀 보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그 얻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제 우리 박정국 배우가 얘기를 했는데요. 왕위를 정당하게 계승받기는 하지만 그 앞장면에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은 왕자의 왕권 찬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는 그 장면에서 왕관을 스스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왕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왕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작품을 14년 전에 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헨리 4세가 좀 14년 전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진 점이나 아니면 아쉬웠던 점이나 궁금합니다. 뭐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14년 전에는 14년 전만큼의 제가 가지고 있는 연출자로서 작품을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의
제가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 더 낫다라고 얘기 들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는 크게 생각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모던하게 작품을 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 극단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연극, 이런 어떤 모토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어렵게 풀지 않고 좀 쉽게 풀려고 진짜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상이 눈에 띄었는데요. 다른 배우분들은 고전 의상을 입었는데 왕하고 왕자 역할은 빨간 가죽 자켓을 입은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붉은색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왕이 붉은색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보라색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어떤 얘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공연을 보면서 계속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 바뀌는 순간에 계속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벽도 있고, 근데 보면 그 왕좌와 그 밑에 계단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어떤 권력의 상징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공연을 연출하신 연출원과 그 다음에 배우분들이 생각하시는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공연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쉽게 대답하는 건 아니고, 권력은 권력이죠. 권력을 지닐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자신 스스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식상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연출자로서도 그렇고 제가 단장으로서도 그렇고, 연출자이자 단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품을 할 때나 서울시 입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권력은 그냥 권력입니다. 권력은 권력입니다. 저는 그 유왕좌에 계속 있어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전투 장면에 한번 내려오고 마지막 장면에 내려와서 딱을 봤는데요. 아마 그 왕좌가 안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전혀 몰랐고요. 어떤 영상이 지금 흔들리는 것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왕좌한테, 아들한테 이제 왕관을 올려주면서, 아, 왕관은 왕관만이 존재하는 거고 사람이 바뀌는 거구나, 예, 라는 생각이 문득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 저 어떤 군주는 혹은 또 그 나라의 어떤 왕은 사람이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들고 국민들이 왕인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그 왕관은 늘 존재하고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권력이라는 거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사탄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해봤는데, 저는 좀 그거보다 아버지가 지금 행하고 있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 법정으로서는 권력이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 중간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권력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그게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인간적으로서 제가 스스로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질문을 주신 영상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은 그 의도입니다. 우리 그 무대하고 영상 디자인을 같이 한 정재진 감독께서 의도한 바입니다. 흔들리는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돼서 눈이 조금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서 저희들은 계속 하고 싶지만은 우리 극장의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이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이 자리를 끝낼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저 장호 선생님. 저 뒤에 장호 뒤에 일단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포스터프 연기하신 배우분께 질문이 있는데 이 포스터프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기회주의자랄까 악당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 포스터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궁금합니다. 의도한 바는 없고요. 그때그때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요. 보신 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결국은 뭐냐면 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거죠. 뭐 라든가 아니면 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악하게 하고 또 뭐 착하게도 가끔 착한 것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됐죠. 그거 이거 한 번입니다. 우리 저 이창식 선배님은 악동을 빼고요. 악동을 빼고 삶이 폴스타프입니다. 30째로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자, 그게 중간에 예, 장원 선생님 말씀 좀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연 너무 재밌게 봤고요. 사실은 책 받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려고 그러시니까 다들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벌써 그 학생이 제가 하려는 질문 반은 하신 것 같아요. 이 제목이 헨리 4세의 제목에 부세를 붙이셨는데 연출가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다른 배우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세가 왕자와 폴스타프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부제를 일부러 붙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였어요. 모든 배우분들이 나는 다음번에 다시 한다면 왕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제가 만약에 배우였다면 저는 폴스타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정말 그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장 해보고 싶은 배역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연도 재밌게 봤고 또 관객과의 대화도 아주 아주 저한테는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헨리 4세가 타이틀롤이긴 하지만 1부, 2부에 걸쳐서 그 왕자와 폴스타프의 행적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부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2부를 다시 쓰게 됩니다. 2부를 쓰게 된 이유가 폴스타프를 위해서 2부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기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2부는 주종을 이루는 게 폴스타프의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는 않은데 헨리 4세가 타이틀롤이긴 하지만 그 중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중심은 왕자와 폴스타프에게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제를 왕자와 폴스타프로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우리 극장 직원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 관객에 대한 끝낼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